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초록초록한 블라인드고요. 사실 그동안 뭐 많이 비우진 않았는데 그래도 중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아주 엉망이었던 것으로 좀 민망한데요. 사실 구석구석 안 보이는 데는 아니 비웠어요.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옷장 끝에 같은데 원래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. 아무것도 없죠. 옷밖에 없어요. 근데 원래 여기 막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. 이런 것도 다 없앴고 짜잔, 일단 방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. 방 구조가 다 바뀌었고, 책상을 예전에 블라인드 놓고 화면 조명 때문에 이제 책상을 돌려놨었는데, 그것들을 좀 바꿨고요. 책꽂이도 나름 계속 비움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소리 울리는 거 들리세요? 나름 비웠습니다. 비워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빈칸들도 몇개 이렇게 보이고, 사실 저렇게 밑에 있는 애들도 임시로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, 저 위에 야망의 꼭대기층도 몇개 비었어요. 저 위에 쌓여 있는 거는 선물 줘야 되는 것들이 좀 쌓여 있는 거라서 있는 거고요. 많이 비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네, 책꽂이도 많이 비었고, 책도 좀 정리됐고, 예전처럼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것들도 많이 정리가 된 상태고요. 그리고 뭐, 여전히 자잘한 것들 많이 있어요. 근데 저희 제 방이 뭐 서랍장 이런 것들이 없어서, 서랍에 보관해야 될 것들이 조금, 요렇게, 아이고, 손이 갑자기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, 지금, 좀 바구니에 들어있는 것들을 좀 핑계지만, 제가, 일을 할 때, 강의할 때 쓰는 교구들이에요. 그래서 교구들을 버릴 순 없잖아요. 교구들을 써야 되니까. 그래서 좀 잠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저기 지금 밑에 보시면 책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들 보이시죠? 요즘 웬간한 것들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A4용지나 이제 기자재들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책상 위에 물건들도 많이 줄여서 꼭 써야 되는 것들만 좀 남겨놓고 쓰고 있고요. 지금 여기 의자가 왜두 개나 더 들어와 있냐면 예전에는 애들이 이제 뭐 뭐지? 미술 같은 거할때 여기다 테이블을 놓고 하나 했었는데 그 책상을 없앴어요. 아이 책상을. 그래서 애들이 뭐 학습지 같은 거할 때나 이럴 때는 여기서 마주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생겼고, 옷장 제가 커튼 이렇게 짜잔. 그래도 나름 빈칸들이 생겼어요. 빈칸들도 생겼어요. 여기 보시면 옷걸이도 지금 오늘 사실 겨울옷하고 여름옷하고 체인지하느라고 좀 왔는데, 원래 여기 걸려져 있던 겨울옷들을 다 저쪽으로 넣고 손 대기 쉬운 곳에 여름옷을 넣었는데, 옷걸이가 이만큼이나 많이 비어 있고, 사실 저쪽 방에도 많이 비어 있고, 여기저기 틈틈이 빈 공간이 많이 비었답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막저 밑에 물건들이 다 쌓여져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리면서, 여기들도 나름 정리가 되어 있는 이렇게. 2월 달에 찍었으니까 두달 사이 그래도 또 비움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저 박스는 여전히 비움 박스라고 해서 기부할 것도 물건을 넣어놓는 겁니다.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비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보여드리면서, 네, 많이 비웠죠? 이렇게 하니까, 네. 조금 더 많이 빌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조금 더 가볍게. 오늘 사실 이 책을 빌려서 본 거를 봤거든요. 뭐냐면, 이 책이 하도 미니멀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봤는데, 좋더라고요. 심플하게 산다. 정말 심플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중간 보고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도 심플하게, 가볍게, 즐겁게 사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!